라인업 살펴드립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노동권 골키퍼 완델손, 배슬기, 권한유, 강상우, 손준호, 무랄리아, 룰리냐, 이광혁, 양동현, 심동훈이 오늘의 선발 출전 선수입니다. 자, 두 팀의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붉은색 유니폼이 포항 스틸러스,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이 상주 상무가 되겠는데요. 우측에 있는 지금 그 김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긴장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습니다. 심동훈 뚫어냈습니다. 짧게 연결 박스 안쪽. 그러나 최필심 키퍼 앞쪽으로 느리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네.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은 예. 갑자기 수비에서 많은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부상으로 다 빠졌던 선수들이 지금도 거의 얼굴을 직격당했는데요. 맞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머리를 맞을 경우에는 머리가 상당히 띵하고 아파요. 예. 충격이 상당할 텐데. 리냐까지 있습니다. 내렸습니다. 막아내군요. 최필순. 지금도 위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또 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네. 심동훈 선수 바운드 되는 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그라운드의 상황에서 지금 물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속도가 붙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세트피스 상황 코너킥입니다. 왼발 올려줬습니다. 헤더! 좋아요. 자, 헤더! 들어갑니다! 터치 득점 포항 스틸러스! 이 빠른 시간 안에 이 최순호 감독이 계속해서 안 좋은 팀이 결과가 안 좋았을 때도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어떤 그런 거를 선택을 했거든요. 초반에 이른 시간 안에 지금 선취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뚫어낼 수 있을지 띄워줬습니다. 빗나갑니다. 지금도 좌측에서 이광혁 선수의 크로스가 정확했었는데 룰리냐 선수가 낙하 지점을 제대로 찾지를 못했어요. 신세계 앞쪽 길게 연결해줬습니다. 연결 박스 안쪽. 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양동현 걸려 넘어졌지만 손준호 이게 빨라야지 예. 이게 빨라야지 됩니다. 이게 또 끊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슈팅. 장상호 선수 터져놨어요. 지금도 저런 볼이 커트가 당할 경우에는 카운터 택으로 네. 바로 연결이 돼요. 계속해서 쉬운 패스미스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차 신세계 흘려줬고요. 박스 안쪽입니다. 네, 페널티킥이 성공됐습니다. 자, 이제 상주 상무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찬스가 찾아왔는데요. 노동권과 조민규의 대결. 슛! 골! 동점골! 조민규! 노동권 선수를 보고 지금 가운데다 보고 지금 인스텝으로 강하게 슈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민규의 시즌 14번째 득점 그리고 K리그 클래식 최다 연속 골 기록 7경기 연속 골의 주인공이 된 그렇습니다. 주민규입니다. 돌려줬습니다. 살짝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가면서 스로인 바로 던져줬습니다. 김호남 바로 슈팅! 빗나갑니다.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이 예. 지금 휘슬을 불 때까지 경기를 해야지 돼요. 지금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도 파울이라든지 핸드링이라고 지금 그 거의 경기를 안 했거든요. 네. 무랄리아. 좋아요. 네, 룰리냐에게 잘 연결이 빨라요. 됐습니다. 이건 빨라야지 됩니다. 네, 룰리냐 벌써 박수. 슛! 다시 한번 내렸는데요. 키퍼 정면. 뭐. 이야. 룰리냐 선수의 예. 뭐 돌파에 의한 슈팅. 아주 영리한 슈팅이었고요. 전반전에만 볼포스트를 지금 두 개를 맞고 나오네요. 프리킥에서도 하나가 맞고 나왔고요. 맞기 힘든 그런 슈팅이었어요. 네. 주심의 휘슬 소리가 울리면서 전반전은 1-1 스코어의 균형을 갖춘 채 끝이 났습니다. 두 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이 상주 상무가 되겠고요. 진영을 바뀐 포항 스틸러스. 붉은색 유니폼 하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발로 띄워줬는데요. 신동은 바로 때려봤습니다만은 퇴전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종원 맞습니다. 저렇게 미드필드에서 저렇게 부러져야 정확하고요. 네. 좋아요. 왼발 올려주세요. 벗어납니다. 처음으로 지금 홍철 선수의 정확한 얼크로스가 네. 나왔었는데 저게 상주 상무의 장점이에요. 미드필드에서 지금 예. 그 협력 플레이가 잘 되고 있어요. 상주 상무 홍철의 크로스 슛! 이게 안 들어가는군요.
후반전에 연속해서 홍철 예. 선수의 장기인 얼리 크로스가 정확하게 지금 두 개가 그렇습니다. 성공이 됐어요. 백힐 패스. 좋아요. 다시 한번 얼리 크로스. 슛! 빗나갑니다. 지금도 예리했어요. 그렇습니다. 조직력의 허점들이 좀 많이 완화된 모습이기도 하고요. 바로 올려줍니다. 여기서 빗나갔고요. 자, 오른쪽에서 왼발 올려줬습니다. 슛! 예, 완델손의 발에 닿지는 못했습니다. 양 팀 다 지금 측면에서 예. 정말 기가 막힌 크로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강성의 오른발 아, 크로스. 좋아요. 좋아요. 자, 슛! 아! 슛! 이번에도 골대를 벗어나는군요. 이거 뭔가요? 예. 무랄라 선수가 네. 슈팅을 완전히 이타적으로 지금 완벽하게 양동현 선수한테 어시스트를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양동현 선수가 잘못한 게 아니고 수비가 완벽했네요. 자, 뒤쪽으로 강상우에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강상우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헤더! 빗나갑니다. 왼발 또다시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걷어내고 있고 슛! 눈썹 슈팅! 슈팅! 예, 지금 맞네요. 배슬기 선수가 네. 지금 볼을 잘 잡아놨거든요. 예. 인사이드로 슈팅은 잘 때렸는데 아 이게 골망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승점 3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공격수를 계속해서 투입을 네. 시켜요. 아, 이건... 아 예, 바로 퇴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스트레이트 레드 카드가 아... 나오고 말았군요. 아, 지금 전방이 보호대가 글쎄요, 이종원 선수가 경험도 예. 상당히 많은 선수인데 누구의 발끝에서 시작될지 심정을 찾았습니다. 펀칭! 선방이 나왔어요. 잘 차고 잘 막았네요. 예. 필수의 멋진 선방. 우랄리아 받아내면서 바로 중거리 슈팅 정면. 무협적인 슈팅을 때려봤던 우랄리아였습니다. 강상우한테 빼줬습니다. 박스 안쪽에는 두 명의 공격수가 있는데 바로 올라옵니다. 정면입니다. 역전골. 작은 선수가 예. 위치 선정이 너무 좋았고요. 또 다음에 이 볼에 대한 집중력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득점을 심동훈 선수가 또 만들어내네요. 자, 심동훈의 다시 앞서가는 득점. 이번 시즌 6호 골이었고요. 스코어는 2-1. 다시 앞서가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 장등권 탈출이라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왼발로 띄워줍니다. 이게 3주 3개예요. 예. 아, 오프사이드가 지금 선언이 됐나요? 주민규 선수가 주민규 선수가 또 득점을 성공을 했었는데 예. 이건 또 비디오 판독을 해야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보실까요? 여기서 올려줬는데 아, 지금 옵사이드는 아니에요. 예. 옵사이드는 아닐 것 같아요. 아, 득점으로 인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2-2가 됐습니다. 오늘 또 극장골이 또 만들어지네요. 자, 여기서 주심의 휘슬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종 점수 2-2. 주민규 선수의 또 극장골이 터지면서 그렇습니다. 팀이 패를 위기에서 탈출해내고 있습니다.